지난해 1월 붕괴 사고가 났던 광주 화정아이파크 철거 작업이 오는 14일부터 본격 시작됩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오늘 해체 관련 설명회를 열고 해체 일정과 공법, 안전관리 계획 등을 공개했습니다. 해체 작업은 인근 상가와 멀리 떨어져 있는 101동부터 시작되며 두 개 층에 대한 철거를 먼저 실시한 뒤 안전성이 확보되면 작업 범위를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 개 층을 해체하는데 약 2주 정도 소요되며 전체 해체 공사는 오는 2025년 5월쯤 마무리될 걸로 보입니다.